뭐 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아, 인사드리니까요. 아, 런쥔이다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트 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야, 공개 나도 주신다, 그럼. 아, 아니. 야, 이 친구 화살 충실했네? 아, 맛이 있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섯 시키는 브이앱이네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저 좀 로봇 같 아니 동상 같았어요. 동 같았어. 동 같았어요. 그래서 합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저희 일본 앨범 나옵니다. 그렇죠. 네 시간 후에 또 뮤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지 마세요. 네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뮤비 잘 나왔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실물이 있는데 지성이 형 이거 뜯지 못해. 아직 발매 안 돼서 뜯지 말래요. 우리도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뜯지 말라니까 안 뜯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짜 잘 나왔습니다. 네. 이 밴드 보이시죠? 밴드. 네, 로맨틱 밴드부랑 그리고 이 상자 안에 같이 네, 흑화완 흑흑흑 네. 네, 뭐 그런 흑흑흑 그럴 수 있지.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벌써 막 현지에서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맞아요. 엄청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네. 아주 좋아요. 또 이거 밴드 버전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수록곡들도 다 좋아요. 네. 로바의 원 러브송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2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제 제 영상 통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 이토 진짜 거짓말 좋아 20분 불렀어요. 다 이토 너무 듣고 싶어서. 아, 근데 이토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근데 이토가 풀버전을 나왔나? 네 나왔어요. 네. 나왔나? 나선의 미모. 다나카 케이시. 진짜 제가 유일하게 저희 노래 중에서 차 타면서 돌아가면서 듣는 게 이토예요. 이토랑. 예전엔 괴물도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디스크 안 들어? 디어스포트니크도 많이 듣지.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가 써놓은 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 얘기를 안 한 거야. 교환 얘기도 안 들어? 교환 얘기도 당연히 듣지. 난 이게 두 개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너무 안 한 거라 얘기를 그러니까. 안 듣는 거구나. 안 듣는 게 뭐야.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다 듣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일본 버전은 저희 피처링이 다르잖아요. 아우, 맞아요. 피처링이 또 달라요. 피처링을 이쿠타 리라 씨. 아, 이쿠타 리라 씨.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셔요. 시즌 모연이 천사의 목소리. 아, 진짜요? 아, 너무 팬이에요. 환영합니다. 피처링으로 해주셔서 환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말고 회사 A&R에 연락을 주세요. 뭐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필요하면 아 그렇습니다. 남자 보컬이 필요하다면 네. 저희 A&R에 문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톡투데이 오 괜찮으세요? 톡투데이 시즌 종료 상황의 종료 그쵸. 네 상황의 종료됐다고 할까 뭔가 의혹들이 많았지만 겨우 정말 아니지 너무 재밌었지. 재밌겠죠. 아, 나는 이번 시즌이 제일 재밌었어. 아 보는 게 아니면 너가 촬영하던 게 색다르긴 했죠. 이렇게 막 뭐지 셀프 형식으로 약간 우리 약간 브이로그 같은 아, 브이로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재밌었죠? 그 놀러 갔을 때도 진짜 재밌었어. 맞죠. 야 나가 이제 다시 예쁘게 세워놔야겠다. 놀러가서 나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연차가 쌓일수록 카메라가 편해지니까 사실 우리 데뷔하기 전에 톡투데이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지? 다 딴 데 가는 거 그랬던 거. 나 막 인사동 가고 그랬던 거. 그거 이제 너무 불편했는데. 인사동 네. 처음은 그 놀이공원 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데뷔 딱 했을 때 나는 에버랜드였다. 나 아쿠아리움 그때 뭔가 들고 다니는 것도 어색하고 누가 그러니까. 다 나 쳐다보고 이랬는데 이제 시즌4 되니까 당당하게 옆에 사람 많아도 잠시만 멘트 딱 끼워 돌아다니는데 신경 쓰지 않지. 야 에버랜드 갔을 때 줄 서 있는데
다 이러고 쳐다봤을 거야. 형 혼자 얘기해. 나 진짜 뻘쭘했지.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마스크 안 했어. 맞아. 아 그랬네. 약간 가을이었어. 슬프다. 맞아. 엄청 덥지 않았어. 너 춥지 않아? 아야 봄에 찍었나 그거를. 그래 잠깐 난 패딩 입고 있었는데 근데. 나도 좀 그때 겨울이었어. 나 아쿠리안. 그때 우리 유닛으로도 막 나왔었잖아. 맞아. 그래갖고 나 흰 패딩 입고 너 우리 홍대 갔어. 저랑 맞아. 한강 가지 않았어요? 맞아. 네. 그때도 그 보드. 보드 맞춰. 내 형이랑 음료수 마시고 회 먹지 않았나? 회를 먹었어. 그럼 난 누구랑 뭐 했어? 우리 저녁으로 해 먹지 않았나? 너희 둘이 그리고 그 아 맞아 거기 갔다 오지 않았어 스타. 너랑 나랑 스포츠 모 아이고 그 맞아 그 농구 그 전설의 짤 있잖아 수빈이 농구 중에서 자기 만든 맞다 나랑 태현이 또 그 거기 갔어 그 남산 타워 아 그렇네 골프 한번 봤던데 야 그거 아직도 있으려나 잠을새 뭐 어쨌든 왜 네. 우리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요 아 죄송해요 신나가지고 범규 귀여운 바보 맞죠 그런 것만 다르네 근데 물음표로 끝나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거 있어? Who's sexy? I'm sexy 이거 물음표로 끝나긴 한데 너희들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습니다 밥 먹었죠 잘생긴 인간들 너의 매력을 보여줘 실내 댓글을 보여줘 좋아 무슨 일이야 이거 그냥 포즈 연준 허그 범규 쏘리 정정이 그랬어 단호하다 저 CD는 뭐야는 조금 저 이 CD로 말할 것 같으면 너 뭐야? 뭐야 왜 나랑 블루투스 그러니까 뭐지? 왜 나는 모르는 유튜브 밈인가? 아니야 유튜브 아니야 그냥 아니야? 나 그냥 이 앨범을 아 진짜 소개하려나 나 지금 맞춘 줄 알았어 아 난 뭐 나 내가 모르는 밈 같은 건 줄 알았어 뭐지 아니야 뭐지 신기하다 밈이라면 지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몇 년을 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 넌 뭐해 옆에서 계속 앨범이 너무 예쁘니까 네 카오틱 원더랜드 저 일본 앨범이죠. 지금 범경이 이렇게 Chaotic Stars. FR. 진짜 이 시계 흐른데 뭐야. 범경이 지금 저렇게 막 도미노를 세우고 있는데 위버스에서 저희 앨범으로 가장 긴 도미노를 만들어 주시는 분께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아, 앨범으로? 네, 내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진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긴 앨범 도미노를 갖고 그 철학을 하는 거 봤어. 아 진짜? 우리 팬덤은 아니었지만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 재밌겠다. 뭔가 뿌듯할 것 같아. 어 그니까. 좋아. 네 방금 좀 센스 좋았지. 좋았어. 사장님 그럼 앨범 제목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카오틱 원더랜드입니다. 네 카오틱 원더랜드. 다시 하고 싶어. 형 입이 건질건질 거려. 예 많았죠. 뭐 할로윈 콘텐츠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 거죠. 예. 테크웨어. 예. 할로윈. 아, 그날 진짜 추웠는데. 네. 와 진짜 추웠어. 맞아. 언제요? 아 할로윈, 할로윈 때. 그때가 아마 딱 첫 추운 그. 아 맞아요. 갑자기 날씨 추워서.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추워. 지금보다 그때. 네. 대박.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어제 재밌었어요. 점심 나가서 뭐. 멤버들 다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저희는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또 이게 만들어 주실 때 저희 저 작년 할로윈이 엄청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그거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엄청 만반의 준비하는 게 느껴져서 꼭 그걸 잘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또 태현이 거기에서 인생 아이템 찾았잖아요. 뭐. 거기 인생 아이템 찾았잖아. 총 너무 잘 쓰고 있어. 재밌었어요. 되게. 진짜 에임 짱 좋아. 오. 아 그니까 나 쏘고 싶은 대로 다 나가. 그리고 휘는 기능도 있잖아. 맞아요, 막 휘어요.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 왜 그 A Elementary School Boys를 듣고 들었는지 알 것 같아. 재밌어, 되게. K Elementary School Boys들은 비비탄스죠. 네. 거기는 너프건 쓴다 하더라고요. 아, 배우시 안전한데, 그게 훨씬 안전하대요. 아, 훨씬... 바로 앞에서 써도 안 아파요. 기분 나쁜데 안 아파요. 재밌었어. 이번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아
몰랑이가 또 타락해져가지고 흑화했어. 몰랑이가 흑화했어. 그거 얼굴 휴닝 가면 뜯어주려고 했는데 저기 뭐야 그거 글루건으로 붙여놔가지고 붙여놔가지고 충격받았어. 뜯으려니까 얼굴 가지고 뜯으려고 휴닝에서 붙여놨어. 너무 할로윈이었어 진짜로. 거기 그때부터 진짜 할로윈이었지. 그때가 진짜 할로윈. 그리고 인형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 인형이 나 얼굴 나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몰랐어. 그냥 아, 탈을 쓴 인형이구나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귀여운 토끼 몰랑이 귀여운 것도 무서웠어. 수빈이가 소리 질렀다. 아 그건 좀 무서웠어. 그게 무서웠어요? 부키 우리는 뭐 호러 콘텐츠 안 하나? 어, 난 해보고 싶어. 형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만큼 했다가 형 죽이려고 했잖아. 뭐 귀신의 집 같은 거 다섯 명이서 같이 한번 들어가는 그런 거 안 하나? 그러게 재밌을 거 같긴 해. 해보고 싶어. 그 투두에서라도 투두 우리 투두 VR에서 했잖아. 그 공포 게임 했잖아 투두 VR에서. 그거 아니야 저는 약간 그 내일 그 다음에 이게 며칠 살짝 나왔고 다음에 더 하는 게 나오는데 짜잔 짜잔 내가 하고 싶다 진짜. 아 그러니까 투두였어? 아니야 그건 또 투두 아니야? 투두네 투두야 이거 그래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시계는 뭐였지? 아니야 그 나 예고랑 나왔어. 아닌데 짜잔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 그거? 근데 그 그 두 편이라. 아... 짜잔! 야, 조용하지 마자. 괜찮아, 이건 뭐 앨범 관련한 그런 아주 중대한 스폰 아니니까 혼나지 않아. 아, 뭐 공포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공포의 집인가? 귀신의 집. 저 어렸을 때 딱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어땠어 그때? 그때 저 어렸을 때 귀신 진짜로 무서워했어. 근데 내가 보니 네가 제일 잘해 지금. 지금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그쵸. 싫어하죠. 저 그때는 벌벌 떨면서 어렸을 때 뭘 제일 무서워했나요? 저는 망태 할아버지요. 망태 할아버지. 인정. 네 뭐야? 망태 할아버지 몰라요? 못 들어봤는데. 약간 그 안티 산타 같은 느낌. 나는 빨간 마스크. 오 나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랑 홍콩. 그 화장실 가면은 그랬잖아. 빨간 인지 줄까 파란 인지 줄까. 아 그것도 무서워. 맞아 그것도 무서워서 맨날 아니다 여기까지. 형 알고 있어요? 뭐? 아 형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나 딱히 무서워하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 나도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그래도 다행히 난 A형이어서 좀 덜 찢어지겠다 싶긴 했어. 아 그런 게 있어? 어 A형은 여기, 막 B형은 여기, O형 여기, AB형 여기. 어 진짜? 망했다. 오 다 다르구나. 우리 AB형. 그 빨간 마스크 대처법도 한창 유행했잖아. 견. 그냥 대답하지 않는 거였나? 아니야 수염 없어. 뭐였지? 그거 대답하면. 그런 게 있어? 나 예뻐 하면 응 예뻐 나도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나 예뻐 아니 하면 그냥 찢어서 하고 뭐야 정답이고 하고 아 무서워 하면서 도망치면 빨간 마스크는 뭐 1초에 100m 막 뛴다고 소용없고 대처법 궁금하면 요즘 빠르네. 대처법 궁금하면 요즘 웹툰에 무서운 게 딱 봐 다시 올라오고 아 맞아 다시 올라오고 있어 일요일 웹툰에. 그 재밌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막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런 거. 어 맞아. 그런 테스트 했어. 그런 거 맞아. 재밌어. 엄청 많이 했었지. 근데 꼭 그런 거 하면은 봉규 같은 친구들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무슨 대답하는지 찾아본 다음에 나중에 사이코패스가 하는 대답 똑같이 한다는 거야. 사이코패스인 거 봐 이러면서. 딱 걸렸지. 되게 머쓱하다. 그거 있었어. 음료수 뭐 못 뽑을 거냐 이래가지고. 아 무슨 색 음료를 뽑을 거야 이랬는데 와 정답이 뭐지? 투명한 색. 왜? 왜 특별하고 싶었어? 사이코패스가 투명한 색을 뽑는데 왜? 네. 얘는 뭐래? 뭔 그건 나도 맞아 뭔가 아, 그런 게 아니야 투명한 색이니까 뭔가 좀 더 색깔 막 피가 아, 포마드 세 번 말하는 거 막 이렇습니다. 빨간 마스크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빨간 마스크 대처법이 포마드 세 번 말하는 거야. 포마드요? 포마드. 포마드 하고 막 손에 개견자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물러가거라. 개견이나 막 물수. 좋아하나? 그 빨간 마스크가 자 뭐지? 여기서 내가 개견자 쓸 수 있다. 나 기억이 안 나. 개견자는 기억. 수빈이 형은 진짜 보면 보면 기억 날 그걸 누가 못 써 이러면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거구나. 와, 아, 그런데 저거 뭐 아니야? 맞아요. 그럼 대자이나 근데 옆에 오른쪽에 딱 되게 오 공경도 안 돼? 구몬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한자 때 한자 때 아니 초딩 때 진짜 한자 진짜 열심히 나도 했는데. 나도 그때는 나도. 그 마법천 그것 때문에 어 맞아 나 마법천이라고 맞아 나 우리 친구랑 막 놀았어 그러 바람풍 하면서 불화 하면서 이 바람 초등학생 귀엽다 귀엽다 바람풍 되게 재밌어. 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내가 사이코패스 아 그 주소 공포에서 귀신에다가 말감 마스크 나오고 갑자기 마법 전지 하고 아 마법 나오고 아 최근에 투두 다시 시작하면서 그 몰아보기 올라왔어. 맞아요. 나 그 봤는데. 네, 저는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계정이 구독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계속 알림이 뜬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진짜 무슨 그 광기 어린 업로드가 하루에 막 올라오니까 저는 진짜로 뭔가 흑심을 품은 우리 직원 중 하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게 들어봤는데 제방이더라고. 헤러. 깜짝 유출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갑자기 몰라가지고. 내가 보는 유튜브에 이제 구독을 해줬는데 구독창 들어갔는데 우리 영상밖에 없는 거야. 뭐 떴는지 궁금한데 우리 영상만 계속 나갔고. 전략이었네. 어 하나 보긴 했어요. 우리 그래도. 처음에 한게 슈트 입고 막. 맞아. 와 그때 카메라 낚아야 돼. 아 맞아. 그럼 박 카메라 낚아야 돼. 국민대. 맞아. 카메라 낚아줘서 처음 언제까지 우리 낚아였지? 난 아직도 낚아려. 나도 가끔 낚아려. 그래요? 두 명 중에 낚 안 가린 거 같은데. 어? 네, 그렇습니다. 최종 근데 언제쯤 낚아 너무 재밌어. 맞아 너무 재밌어. 아 최근에 진짜 엄청난 팬 나왔어요. 기대하세요. 너무 웃겼어. 아 진짜 미쳤어요. 네, 사실 요즘 저희가 좀 찍고 있긴 한데 네. 아, 나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웃겼어. 와. 아, 요즘에 스태프분들도 같이 막 웃으시거든요. 와 진짜 아, 그 얼마나 기대 중이야. 나 그 편이죠 기대. 최근부터 좀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진짜 막 거의 눈물 났어 나. 나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가지고 힘들었어. 맞아. 아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순천 콘서트 있었죠 맞죠. 아 그치 맞아. 오랜만에 또 오프라인으로 했죠. 아주 새로웠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어. 우리 모아분들은 또 한번 해봤잖아요. 그 이 시국에 하는 오프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래 다들 너무 잘 눈으로는 너무 하고 싶은 그게 보이는데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 근데 모아분들 되게 많이 보셨어. 깜짝 놀랐어. 맞아요. 모아봉이 많이 보이더라고. 모아 특기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너 멘트할 때 봤냐? 멘트할 때 갑자기 누가 갑자기 누르니까 쭉쭉 갑자기 누가 또 누르니까 파랑파랑 주위에서 귀여워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영감 받았어. 진짜 안에서 들으면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또 댓글 좀 읽어볼까요? 어제 우리 아 최근에 그 제목이 뭐였지? 이거 아 맞다 여러분 1번 뮤직비디오가 연기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야 어떡해? 아 1번 뮤직비디오가 연기 그래서 살짝 했죠. 그쵸 그죠 연기했죠 맞죠. 네 뭐 이제 연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도 그 있는 거죠. 그죠 망했어요. 넓은 아량으로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뮤비가 연기 나오는 게 연기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했다 네 연기됐다가 아니라 연기했다. 야 어떡하냐. 아 그리고 야 했다 아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모아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깃털을 먹은 날이 그날이에요. 아 맞아. 네, 뮤비 찍다가 안무신 때 깃털이 날리는데 그게 쏙 들어가 버리지 말아요. 네. 나도 근데 들어갔었는데 진짜 기분 더러워요. 아 진짜 아니, 그지... 누구 털인지도 모르잖아. 어떤... 아니 깃털이잖아. 어떤 까마귀 털일지 비둘기 털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진짜 약간 그 진짜 별로야. 그리고 인공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아, 그냥 근데... 에어샷 하나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기분 나쁘겠어. 근데 깃털 있잖아 막 이만한 깃털이 진짜 요만했잖아 거의. 맞아요. 이거 삼켰다길래
어떻게 생겼어? 이러는데 옆에서 봄규도 같이 생겨갖고 같이 깨끗거리고 있길래. 아니 들숨하고 립을 하는데 쏙 들어가더라. 쏙? 너 보였어? 안 보였지? 뭐 괜찮아요. 너 보이냐? 네. 투두 때 그런 줄 알았어. 투두 때? 아 저희 베개 싸움에서 그런가? 그런가? 베개 싸움은 언제 했어? 아니야 나왔어. 아 나왔어? 아, 나왔대요. 요즘 아, 아. 요즘 베개는 그래도 막 기트 날리는 그런 베개는 없지 않나? 맞아. 범규 비염이냐는데요? 저 코감기. 나한테 얼마냐? 네. 네 내가 줬어? 그렇지 않을까요? 미안. 제가 감기 너무 힘들어. 저희 팀 대부분이 다 감기로 지금 너 안 걸렸지? 나 안 걸렸어. 저랑 희닝이 빼고 지금 세 명이 고생 중이에요. 맞아요. 어.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미안해 얘들아. 뭔가 불안한 느낌인데? 뭔가 한창 우리 아 모르겠다. 아, 뭔가 걸릴 것 같아? 어 내일 뭔가 걸릴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약간 목이 저 약간 뭔가... 간질간질해? 뭔가 이 코랑 그 통로가 뭔가 매워? 살짝 좁아? 느낌. 어 좁은 느낌? 아, 그래. 오늘 뭐야? 야 괜찮아 내일 다 같이 이비인후과 가면 되지 뭐. 감기 다 나는 아, 나, 저는 매, 매년 겨울 뭐, 무조건 해라, 감기를 걸려서 해라 풀려고 먹자 그거 먹어야 뭐? 아니 나는 비염이야. 아 난 비염 막 근데 막, 막 아프진 않은데 아,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 어, 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맞아요. 콜록콜록 막 되고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쳐요. 분명 괜찮은 스케줄인데 감기 걸려서 뭔가 그 스케줄 되게 별로로 보여. 오. 뭐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네 진짜요. 네. 요즘 환절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겠고. 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아프긴 하지. 저 머리 뭐지? 왜? 앞머리가 끊겨가지고 아 끊겼구나 이거. 앞에 머리가 살짝 이렇게 잡게 있어. 맞아 아, 그게 맞아. 시작이야 진짜. 점점 끊긴다. 끊겨가지고 살려주세요 내 머리. 나 한창 세불방울 때 진짜 심했어. 와 이렇게 와 제가 한 번 하긴 했는데 백발을 너무 원했어가지고 과하게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네. 어. 반짝거리는 이게. 안돼. 왜 얼릴 수 있지? 헤어. 헤어. 아 예.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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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인가요? 그냥 예뻐도 괜찮아.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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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인가요? 헤어. 대머리요. 대머리? 너 대머리 잘 어울릴 걸? 어, 두상 예뻐도 괜찮아. 모자람 없는 휴닝카이. 아 진짜. 고맙다. 우리 거실 화장실에 연준이 형인지 봉인지 모르겠는데 드라이기 말리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말리다가 딱 위를 봤는데 검정 머리카락이 천장에 미친 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 봤어. 얘 무서운데? 형이에요, 누구예요?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너 천장 한 번도 안 봤어? 응. 우리 화장실 천장에 머리카락 20개가 그 우리 하탕 시절에 프레임쳐 갖고 샤프 쳐서 천장에 붙인 것 마냥 진짜 머리카락 20개 보여. 누가 이렇게 말려? 나 한참 너 귀신이야. 빨간 머리 저녁 귀신. 아 맞아 나도 머리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나는 근데 앞머리 말릴 때 이렇게 하고 아, 바람 위로 써요. 찾았다 요놈. 너네는 어떻게 하니? 다 이렇게 하잖아. 아, 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 위에서 위로 하고 천 안쪽에는 어떻게 말려? 그러니까 뿌리부터 말려요 저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나는 약간 앞머리 띄우려고. 아 진짜 너무 아, 왜냐면 저 아래에서 맞아, 밑으로 맞아. 하면 삼각김밥 돼서 형 근데 약간 나도 최대한 이렇게 해야 돼. 그 천장을 보면 무서운 정도예요? 아, 아니, 깜짝 아니 진짜, 이렇게 하고 아 진짜요? 어, 너 봐봐야 돼. 딱 보면 한 머리카락 기다랗게 검정색이 엄청 붙어있어. 좀 무서운데 나 형 내가 쓱 치워요. 어? 형 내가 되게 쓱 치워요. 안다 범규. 그렇습니다. 치우면 닿는 걸로. 오케이. 치우면 닿는 걸로. 치워져 있습니다. 아, 치우면. 내가 제일 먼저 씻는다. 범규 손에 뭐야? 역시 이걸 또 설명해야겠죠. 이거 알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앨범으로 말할 것 같은. 우리 거의 약속한 아, 이죠.
오! 이거요? 이게 뭐냐면 거기다 돈 그려보자. 와, 오바. 야. 오바야? 야. 원래 이러고 노는 거지. 저희가 또 미니 게임을 준비했죠. 농구 네. 게임이야, 농구 맞아요. 게임. 오빠들의 MBTI. 와, 나 저러고 있어. ISTP입니다. 별로다. 저는 ISTP. 아이돌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해보고 싶었어. 아니, 진짜 미안하다. 아이돌이에요, 아니면은 조용히 해. 미국식 이름이에요? 아, 재미없다. 하여튼 이 농구 게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두바투대 농구왕 배틀. 야. 그 저희가 이번에 키스터 라디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했었을 때 이제 그 중간 타임 때 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펀치 기계. 근데 이제 오늘 확실한 1등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1등이었는데. 내가 2등이냐? 몰라요. 2등 알지 않아. 몇 점이었어 다들? 그렇게까지 모르는데 확실한 건 태현이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 990점이야? 2등 알지 않아. 그게 거의 뭐 그랬던 거 같아. 나 900... 나 저 몇 점이었어요? 나 알아도 어차피 넌 1등 아닌 거 같으니까 그냥 넘어. 2등 알아주지 않는다고. 미쳐버래. 뭐 이렇게 제대로 해봐야지 농구로. 네. 하여튼 오케이.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농구 미니 게임 누구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인식이 안 되면 그냥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인식을 인식. 제가 시켜버리면요, 제대로 그냥. 이게 벌칙이 있나? 아, 손가락 넣기 안 돼요. 뭐 꼴등은 벌칙이 있어요? 벌칙은 없고 뭔가 아니 1등이 뭔가. 네, 손가락은 허용해줄게요. 1등의 뭔가를 할까요? 1등 썸네일 해주자. 오케이, 1등 썸네일 해주자. 썸네일하는 걸로. 오케이, 1등. 그럼 꼴등은 없이? 꼴등은 최악의 손가락 가졌으니까 그 손가락 필요 없는 거지. 바로 여기서 손가락. 야. 오케이, 1등 썸네일. 1등만. 오케이, 오케이. 간만 한번 사. 다들 이긴 거 같아. 이거. 야, 야, 우리 꼴등에서 벌칙 하자. 오케이, 야 시작. 이거 맞게 할래 한데? 벌칙하자 벌칙. 그래. 이거? 어, 이거 이걸로 하자. 근데 안 봐주고. 어, 아 진짜 안 봐주고. 한 명한테 돌아다니면서 봐줌 없이 대신에 맞는 거는 나가서 하고 그 결과만 보여줘요. 아, 오케이, 너무 오케이. 충격적일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성인, 뭐 성인 남자가 때리는 거를 실제로 못 본 사람들 꽤나 충격적일 수 있어. 전기라고 누르면 여기가 막 부어올라요. 아 그래? 아 이게 소리를 들었네. 아, 소리네 바로 밖에 이 나가니까 소리는 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 보시면 안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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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등하면 나 먼저 안 할래. 제가 먼저 할게. 아 어, 그래? 사실 아, 이거 갖고 오면 되잖아. 꼴등만 피하면 되는 게임이라 보통 첫 번째 하는 사람은 꼴등 할 확률이 적어요. 야야 뚫었냐? 아니야. 적어도 4등 하겠지. 절대로 질 리가 없어. 어. 난 자신만만. 오케이. 준비됐어? 네. 이렇게 농구 배웠잖아. 한 박, 둘, 네. 시작. 야, 꼴등이 정해졌네. 꼴등이 정해진 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못하네. 하나 더 뭐, 천천히 해봐.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 야. 오. 야. 오. 이게 너무 못하네. 어, 야, 저 망가졌나? 점심 안 받지? 우리가 세웠잖아. 몇 개 넣었어? 아니,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포함이 안 되는데? 좀 천천히 해봐. 한번. 우리가 세주자. 되는데요? 아니야, 아, 우리가 세주자. 몇 개 넣는지. 혹시 몇 초 남았어? 한 세 개 넣었어요. 10초. 10초? 어, 나 점수 포함이 안 돼. 내가 봐, 이거 눌려서 망가진 거 아니야? 나 세 개 넣었어. 아, 2라운드 있지? 60점 이상 붙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네. 넌 2라운드까지 해라. 엄마, 점수 안 맞잖아. 4개 5개. 아, 그거 얘 못 넣고 있었던 거. 아, 넣었는데도 안 넣어. 6개. 야, 나 10점인데? 하면 괜찮아.
야, 나 15점. 잠깐만. 20점. 뭐야, 우리 자녀는 25점. 몇 개였어? 20.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 근데 이게 자, 그냥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 보기야. 그냥 인식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 빨리 끝나. 그러자. 그냥 인식 안 돼도 인식 안 되면 인식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하게 건드려야 돼. 그 사람 보긴 걸로? 네, 그 사람 보긴 걸로. 그냥 마지막 운명이었던 거. 10점. 오, 15점. 갑자기 오, 너의 운명이다. 오, 뭐야, 잘해. 야, 너 보기 참 없다. 오. 잘하는데? 일단은 2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이 길어지겠네. 잘하는데. 자, 1라운드까지 하자. 아, 그럴까? 그러자. 1라운드까지. 오케이. 80점이야, 90점. 오, 나 잘한다. 1라운드까지만? 어. 오케이, 90점. 90점. 오케이. 그러니까 90점. 오케이, 다음 나갈게요, 그냥. 예, 1라운드까지만. 잘하는데. 잘한다. 오케이. 인사 시작. 자, 시간 끊어줘. 5점. 10점. 에이. 와, 나 진짜 많이 넣었네. 15점. 이게 인식이야, 이런 경우가. 이 안에 있는 거 놀라야지. 15점. 아, 진짜. 40점. 25점. 이게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야지. 15점. 40점. 거의 다 잘해. 45점. 잡아내. 50점. 55점. 아, 지금 완전 큰일 났네. 60점. 네. 55점. 그냥 보니까 그냥 이거 한 장 감상키면 그냥 똑같이. 80점. 90점. 100점. 팀 있어요. 10초 남을 때 골 넣으면 5점이 아니라 10점이에요. 옆에 130. 야, 130. 190점? 응. 130점이래. 오케이. 아, 희미가 못하는 거였네. 나 희미 제일 잘한 건 줄 알았어. 나도. 안돼! 130점.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첫 번째 하는 사람은 골 들어갈 확률이 적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절대 걱정 마세요. 아직 빨간 머리 애비 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잘못해. 잘하네. 잘하는데? 아, 자, 저거 좀 줘줘. 오, 야, 태양아 더 잘해봐. 혹시? 얘 공 다 75, 100, 110, 어, 1등 하겠다, 다음에.
몇 초 남았어요? 20 5초 4초 130 3초. 야 하나 썸네일은 필요 없어. 130 싫어. 때릴 영광을 없애고 차라리 아니야 때리는 건 다 막는 거 아니야? 응 맞아. 1등이 5등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명 다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꼬치는. 아 진짜? 수현이형 네 유일한 희망이야. 사실 내가 4등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형 덕분이라고 생각해. 믿고 있다고 형. 와 근데 현재 지금 범규가 147 저하고 태현이하고 130 그다음 휴닝이가 90점 꼴찌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곧 휴닝 스크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휴닝 스크림. 자 준비됐나요? 아 오케이 감 잡았어. 재미를 위해서 저는 안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 소통하고 있을게요. 네, 소통하고 있어. 아, 나 이거 보고 있을게. 재미를 위해서. 자, 10점. 야 휴닝이 너 큰일 난 것 같아. 아기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엉덩이 차. 와 오 오. 아니 너는 정신 안 차준다. 20점. 오 25. 오 재밌어? 오 네 오 이게 내 길을 하니까. 휴닝이 85 되면 멈춰봐. 니가 너무 심했어 너. 어떻게 조롱해줘. 뭐야 안 했어 너? 아니야 시험 나. 나봤어 이미 망한 거 같은데 그냥. 아니 휴닝아 나 80인데? 90은 만들고 90은 만들어야지. 어? 85 눈다고 해요 눈다고. 야 지만 형. 와 네. 아니 썸네일 따 썸네일 따버려. 와 수빈이 130 맞. 오케이. 와 쟤 다 들어가는데. 네 수빈이 형 120입니다. 와 휴닝아 오늘은 가자. 자 교훈. 실력이 없으면 첫 번째로 하지 말자. 첫 번째로 한다고 꼴찌를 안 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의 교훈. 첫 번째로 가고 그랬네. 자. 그다 휴닝아 집행할까요? 네 집행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한 명씩 갔다 올게요. 왜냐면 바로 여기 앞에 살게요. 여기 네. 아,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지금 거기 안 보인다. 일단 영화가... 이거는 내가 제일 약하거든요. 아, 안 보여야 되니까 내가 이걸로 먼저 때릴게요. 중계석이랑 봐봅시다 우리가. 아 나 ASMR 이거는 약하니까 모함들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M 고를래? 이것만 드세요. 저희 정말 즐겁게 돼. 항상 이러고 놉니다. 저희 평소에 이러고 놀아요. 네. 진짜? 평소에 더 세요. 이걸로 통일했으니까 이걸로 맞겠습니다. 어 얄미워. 낭만이 어 언제 때려. 자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쫙쫙 가자. 수빈이 형 마지막에 때려. 오늘 아까 했잖아. 저 빨리 하고 갈게. 아 이 형이 제일 무서운데. 아니야. 연준이 형이 은근 깔끔하게 따갑기 때문에. 어 연준이 아파. 아 잠시만 형.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먼 산을 바라보고. 오 예! 오 예! 야 장난 없다. 뭐지? 절대 안 봐주네. 손가락이 아니야 근데? 절대 안 봐주네. 깔끔한 아 근데 제가 이거 때리는 게 좀 주사위여 갖고 1위 날 수도 있고 6위 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수빈이 형은 1위 날 때가 있는데 가끔 20위 날 때가 있어요. 주사위에서 가끔 20위 날 미안해요. 그다음부터 주먹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잠시만 제발 이 형이 주사위거든. 아 주사 6위였어! 뭐라 6위였대. 야 봐봐 6위였어. 야 이제 자고 나오겠네. 자고 아 후기를 남기자면 경경이 가장 무난했고 연준이 형이 이제 돌로 내리는 느낌이었고 태현이는 되게 칼같이 깔끔하게 내리고 수빈이 형이 이제 주사위예요. 6위였어. 이제 근데 6위 나왔어. 6위 나온다. 아이고 무릎마블이었을 수도 있어. 12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2였을 수도 있어. 그럼 한 번 더 하거든. 묵직하더라. 소리가 감미로워요 이래요. 그래 원래 제일 잘 맞은 소리는 예뻐. 맞아. 아름답게 나온 소리가. 우리 내년 치면 직접 보여드리자. 맞아. 뭐한테도 적용할 때쯤이면 내년쯤은 아 재밌었다. 아 어지러지러하네.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인도적인 편이에요. 네, 이거 딱밤 때리는 걸로 가면은 진짜 상상 이상의 소리가 나요. 딱밤도 딱밤이고 우리 이거 AB 이거 할 때.
아, 오! 이거 진짜 손바닥 찢어지는 줄 알았어. 손바닥이 여기 샤피츠를 이제 오라색이 돼요. 손이. 근데 뭐 원래 그런 게임 아니에요? 아, 맞아요. 원래 그러고 노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내기가 있어야지 할 맛이 있어요. 그 게임에 그게 더 재밌어져요. ABCD 하면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3번 왔다 갔다 하고 꿀타임 3번 하고 잠시만 서로 아파가지고 별로 여러 대 안 되면 한 두 대 한 왔다 갔다 하면 아니 이거 하면 진짜 수빈이가 미쳤어 손. 맞아요 아, 네. 좀 매워갖고 사실? 사양 어 연습생 때 진짜 많이 해. 나는 지금 약간 난 아이템이 착용돼 있어 나랑 하면은 저는 상처나 야 뭐야 군살 아, 나는 세질을 너무 많이 해. 아, 너 구두살 안 뜯어? 나 다 뜯었는데. 야. 이게 원래 세질하는 거거든요. 와, 대박. 안 아파? 나 너무 심해. 너무 아파서 못 하겠던데. 그죠? 생기면 안 아픈 거야. 저만 안 아파. 저만 나 맨날 드니까 난 안 아프지. 쟤 너무 심해졌다 군살. 다들 이렇게 놀죠? 우리만 이렇게 놀 거야. 다들 이렇게 놀 거야. 그런데 1등 범규 형 그거 따자 좋아 그래서 여기 최범규 브릿지 보여주고 있거든? 자 이제 브릿지 불러주면 돼 제로 바이올로 없어 아니 빨리 빨리 여기서 브릿지 이거 찾으면 돼 여기서 브릿지 하라고 네가 부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브릿지 네. 도 하나 골라 이 브릿지 만들던지 아니면 제로 바이올로 없으면 브릿지 불러주든지 이 브릿지가 뭐야? 브릿지 몰라요? 그 다리 이렇게 만드는 거 레인 꺾는 거 아 알지 그걸 어떻게 해? 봐. 그럼 브릿지 불러주세요. 아이 스토 봉이 형 썸네일 따야죠. 아, 맞다 얘 썸네일 따자. 1등 썸네일부터 따자. 우리 좀 빠져있어 줄까? 빠져있어 있구나. 빠져있어 줄게.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와봐. 우리 잠깐 빠져줄게. 아, 무슨 썸네일이지? 좋아 좋아. 나 얼굴 체크. 비슷하네. 기대돼. 아. 안돼. 야 대박인데. 진짜? 그 썸네일로 쓰게? 진짜 통과제리 보면 톰이. 눈에 계란 100개 보이다가 제리가 눈 그려주잖아 눈동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네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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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야 했으면 그냥 누를 것 같긴 하다 이게 뭐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너무 잘생겼어 야 오늘 많은 자리냐? 착하시다 저런 뭐 한 소통 댓글 5개 정도 더 읽어보고 캡처 타임 가져보도록 하죠 범규 지문님 범규 지문님 왜 딱히 범규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저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 나서도 하는데 뭐 맞아 연준이가 내 댓글 보면 눈썹을 매겠다 바로 밀어주 오케이 내 P A 그 위버스의 샵 연준아 샵 언더태그 네. 모나리자 됐어 아 언더슬래스 내 댓글을 보면 눈썹을 밀겠다 네 잘 확인했습니다. 네. 약속 지켜주세요. 발가락으로 피아노 쳐줄게. 오, 영상 올려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아, 샵 오겠나? 발가락 피아노로 네. 이것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왜? 다들 눈썹을 밀라고 하시지? 근데 유무가 큰데? 눈썹의 유무요? 어. 눈썹 유무 엄청 크지 좋은 댓글이 많네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유효하다 우리 얘기할 거 뭐 없나? 다 같이 모인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치 맞아 저희끼리는 항상 다 같이 모였지만 여러분 앞에 다 같이 나타나는 게 오랜만이라
네, 저희가 9시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네, 마무리 짓게는 해야 돼요. 뭐 캐스터 타임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타임 가져. 네. 농구 게임 했으니까 농구공 하나씩 들어. 저 앨범 하나씩 들어. 아, 앨범 맞아요. 앨범 맞아요. 앨범. 농구공 하나씩 들어. 지금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너 이거 들어. 자, 메모리 한 번 하시죠. 너 이거 들래? 어, 내가 그거 들래. 오케이. 뭐.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형 옆에 태양이. 이거 제가 들게요. 아, 왜 저랑 바꿀래요? 아니, 괜찮아. 오케이. 얘랑 태연이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그럼 바꿀래? 오케이. 언니 이거 좀 뜯어졌네. 그냥 언박싱 한번 할까? 잘 숨겼다. 우리 아직 안 나서 안 돼요. 이제 부하분들이 3시간 하실 거야. 직접 하실 거야. 랩도. 자, 포즈 잡으세요. 포즈 잡으세요. 카오틱 원더랜드. 만사부. 카오틱 스타일스. 만광부. 카오틱 원더랜드. 카오틱 원더랜드. 좋습니다. 그냥 귀엽게 V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요. 네. 앞으로 나올 투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 많이 하세요. 저희 또 행사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행사가 몇 개 있어요. 네, 맞아요. 행사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일본 퍼스트 EP 카우티 원더랜드 기대해 주시고요. 연말 무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나올 한국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주인! 지금 으로 바이! 지켜졌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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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투나잇! 와우. 12 o'clock AM. 네, 많이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블록버스터 명반지 찾아온다. 블록버스터? 와우.